느낌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70년 넘은 거지만 지금 뭐 이런 크림도 이렇게 그대로 다 들어있고 우리 사용했던 당시에도 전투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양치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면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했던 철모고 이 현장에 DMZ 발굴 현장에서 나왔던 녹슨 철모입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했던 방탄조끼. 이건 탄입대입니다. MG50 탄과 탄피, 그 다음에 M1 탄인데 안전 목적상 저희가 화약은 제거하는 상태입니다. 비슷비슷한 사용했던 콜드 권총과 M1 대검, 콜빈 대검. 현장에 있는 사진 유품들은 다 6.25 전쟁 발굴 당시에 발굴 현장에서 나왔던 유품들. 총 맞은 수통과 바나, 숟가락 같은. 30여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맞은 자국도 있고, 포탄, 파탄대 맞은 자국도 전부 죽었다. 유전기. 이금 중사님인데 발굴 당시에 슛을 쐈을 때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실에 그대로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방탄조끼와 똑같은 건데 탄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총 맞은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 손예경 선생님은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철모의 위장포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즘 얼룩무늬 있듯이 그런 게 조금 합이 있는데 뭐 1953년 휴전협정 전에 전투를 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다 보니 삽도 나오고 삽차도 이렇게 발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예경 선생님은 이게 발굴 당시의 모습인데 이렇게 꺼뭇꺼뭇한 천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한초인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내 죽은 전우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보니 한초 위로 덮어주고 곧 다시 찾으러 오겠나 했는데 71년 만에 찾은 거지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초 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링을 사용했었지 않습니까? 고무링이 없다 보니 이게 검색은 보이지만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해서 전투복 밑단을 염액으로 이렇게 전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레이션이라는 깡통 식량을 미군 시레이션을 먹었던 숟가락입니다. 플라스틱 숟가락. 작년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던 조홍성 화사님인데 철모가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내피어 외피어인데 여기 들어간 자국과 나간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모가 뚫린 채로 뒤에 두개골이 발굴 현장 당시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서 전투를 했고 적군은 이렇게 소련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발총에 있고 방독면이 나왔습니다. 방독면이 나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미 400만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식판이나 반압을 썼는데 적군은 이렇게 10kg 이런 이래 도색하는 기술이 엄청 발달돼서 아직까지 쇠 재질인데 그대로 이래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